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아, 얼른 바로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DS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두 달 만에 뵌 것 같아요, 그죠? 네. 5월에 나오고. 네. 아, 그러면 한 두 달. 자, 시작해 보죠. 네. 자, 새로운 풀이 저희가 급해요, 저희가. 네, 우리가 좀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해. 네. 지금 뭐 사실 시장 보시는 분들 다 똑같은 고민이. 네. 사실 어제 그저께 뭐 사실 어제 하루죠. 사실 어제 하루는 기분 좋으셨을 텐데 네. 최근 두석 달 동안 굉장한 괴로움 속에서 그렇죠. 다들 시간을 보내셨을 거고. 네. 근데 저도 섭외 2주 전에 받았을 때 아 가서 무슨 얘기하지 한참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항상 나왔던 때가 장중 저점이었어가지고 그렇더라고. 이번에도 좀 그런 행운이 있기를 네. 좀 바라면서 제가 자료를 2페이지를 가지고 왔는데 예,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처럼 가지고 왔던 것도 한 반 정도는 숫자 업데이트 해왔고 네. 나머지는 새로운 표들인데 일단 2페이지부터 먼저 보시면 네.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시황이랑 그다음에 시장을 대하는 좀 저희 자세 정도 제가 먼저 좀 코멘트를 드리면 2페이지에 제가 굉장히 좀 쉽게 표현해 보려고 지금 그림을 좀 단순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일단 오른쪽 선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빨간색 선으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랑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파란색 화살선이 있습니다. 그거가 지금 올해 우리나라 시장의 좁은 박스권을 지금 제가 표현을 하려고 기지와 저항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힘들고 힘든데 시장은 그래도 3200선을 계속 꾸역꾸역 지켜서 버티고 있는 거랑 그다음에 오를 듯 하면서도 계속 눌러지는 그런 요인들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지수의 하방 지지 요인은 간단하게 말하면 펀드멘탈이랑 낮은 밸류에이션 네. 예, 요 두 개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지수가 오르는 걸 계속 누르는 요인은 좀 여러 개 있죠. 일단 코비드 재확산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 피크아웃 우려 이거는 네. 사실 지지하는 요인이랑 좀 상충됩니다. 서로 그렇죠. 공방이 좀 벌어지는 그렇죠. 거고 세 번째는 테이퍼링 이슈 이건 사실 시간을 끌고 있는 문제고 네 번째는 뭐 잊고 있었다가 다시 나왔던 중국 리스크 문제인 네.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어제 그제는 달랐지만 끊임없이 매도했던 외국인 매도세 네. 예,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밑에서 받쳐 오르는 건 한 세 가지 요인 위에서 네. 누르는 건 한 다섯 가지 요인 이 힘의 균형이 어디서 맞춰지냐에 따라서 이 좁은 박스권이 더 밑에서 지금 맞춰지느냐 아니면 더 위에서 도느냐 아니면 이 요인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죠. 이제 쉽게 얘기해서 3대 5로 싸움하고 있는데 네. 이 다섯 가지 누르는 것 중에 한두 개가 좀 해소되고 힘의 균형이 맞춰지면 어제 같은 날처럼 툭툭 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대 5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덩어리가 네. 하방 지지율이 덩어리가 크네. 네, 덩어리가 좀 크죠. 매끄러 양호하고 양호한 네네. 기업이죠. 낮은 밸류에이션.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거지. 사실 이거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쉽게 안 무너지는 그러네요. 건 이 강력한 지지 그 할 수 있는 힘이 있다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왼쪽에 제가 2020년, 2021년에서 새로 화살표로 딱 그려놓은 게 있는데 네. 작년에 저희가 사실 큰 시장을 봤죠. 그리고 작년에 저점 대비 고점의 수익률은 정확하게 99.95%입니다. 작년 연중으로 정말 바닥에서 고가까지 올랐던 것. 네. 종가 기준으로 하면 19년 대비 2020년이 뭐 30%밖에 안 올랐지만 연중을 했을 때 거의 100%짜리 시장이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맛봤던 수익률이랑 그다음에 지금 올해 21년도에 놓고 보면 올해는 저가 대비 고가가 15%입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종가 어제 기준으로 하면 14.6%가 2020년 대비 올해 지금 상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괴리율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 시장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수익률 게임에서 아니면 좀 되게 화랑의 느낌을 맛보셨던 분들이 올해 한 10% 정도의 게임 그다음에 월간 수익률로 보면 제가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월간으로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월간 수익률은 한 2에서 5% 내외 많이 움직여봤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뭔가 좀 깝깝한 느낌이 계속 드는 장 속에서 저희가 플레이를 하다 보니 똑같은 이슈가
좋다 좋다 하는 거고 똑같은 이슈가 나쁘다 나쁘다 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시장과의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기대치의 수익률 그다음에 실제치 사이에서의 괴로운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 자료는 저희가 페이지투 앱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오디오로 듣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료 다운받으셔서 큰 화면으로 함께 네.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좀 힘들었던 구간들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 요인들을 가지고 제가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뭐 어차피 저는 좀 강세로 봤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저는 똑같고 그다음에 그 방향성이나 우리가 가는 과정은 순간순간 모르는 이제 악재들이 계속 나와서 좀 괴롭히고 있으나 네. 그거의 그 궤적이나 우리가 봐야 될 방향성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 네. 기존에 나와서도 보면 주도주는 명확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실제 지금 시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시장 플레이하실 때는 새로운 종목 굳이 찾을 필요 없이 주도주의 그 소위 말하는 양떼기의 그런 플레이를 좀 잘하시면 수익률은 충분히 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양떼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저희가 펀드 운용하는 입장에서 네. 저희가 사실 자금이 크니까 특정 종목을 네. 뭐 1% 사서 100% 먹을 수 있는 주식이 있으면 그 한 종목의 펀드의 기여 수익률은 만약에 1%를 샀는데 100%가 나면 펀드 기여 수익률은 1%입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한 20%씩 살 수 있는 대형주를 20%를 채워놨는데 그 종목이 20%가 오르면 20 곱하기 20이니까 펀드 기준가 4%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으로 많이 살 수 있는 대형주에서 업종 대표주가 우리는 이미 답지를 보고 있던 상황이고 작년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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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순환매를 많이 시켜야 되는 게 항상 물량뜨기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말 올 초도 계속 네. 올해는 약간은 좀 재간접으로 이제 돈을 좀 퍼뜨리시고 기대 수익률을 조금씩 낮춰서 좀 적당히 대응하시자라고 했던 거였는데 사실 그런 모든 로직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은 바뀔 게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들을 계속 보시면 사실 3페이지는 그냥 그림만 보고 가시면 힘들다 힘들다 했으나 궤적 이탈 없이 지수는 오르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인 거고 요 차트는 제가 지난주에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어제 이번 주는 반영이 안 된 건데 지금 어제 기준 3280이에요. 그러니까 네. 3300이 뭐 저항선이라는데 거의 거기 거 안 있다는 네, 거죠. 네. 거의 뚫기 직전에 네. 일단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가고 있는 방향성에서는 바뀜이 없었고 그 사이에서 주도주 옥석 가리기는 계속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미국보다 우리가 좀 더 약했던 그런 펀드멘탈이나 아니면 심리 그다음에 수급 등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모멘텀을 원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모멘텀에 따라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도 계속 연장이 네. 됐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상황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레벨 2의 시장은 계속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졌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4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일단 그 지지 요인들 중에서 펀드멘탈이 좋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쪽들은 경기는 피크아웃 아니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설명하려고 제가 4페이지에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숫자가 되게 작게 보여서 안 뭐. 보이실 겁니다. 화면은 근데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를 네. 보실 때 이 네. 표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맨 오른쪽이 2020년 1월이고 제가 제일 왼쪽에 갖다 놓은 게 2021년 7월 달의 데이터인데 아직 네. 다 안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만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보시면 뭐 요 제가 한국, 미국, 중국 대표적으로 이제 이 3개 지역의 대표 경제 지표들을 갖다 넣었고 아. 예, 여기에 뭐 소비 심리 지표, 그다음에 네네. 뭐 수출 지표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대표 지표들이 다 있는데 요것들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보시면 그냥 네. 순서적으로 올라가고 올라가네요. 있습니다. 특히 예. 한국 네.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거. 예. 그리고 특징적인 건 제조업 관련된 것들이 먼저 올랐었고 네. 뒤이어서 서비스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최근 한두 달 동안 결국은 제조업은 그냥 위기 탈출을 먼저 했었고 네. 백신을 맞고 고용이 회복되니까 서비스업도 다시 돌아와서 제조업과 이제 서비스업의 균형이 맞아지고 있다라고 네. 이제 여러 경제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거고 네. 요것들이 살아 올라오니까 이제 고용도 다시 더 개선되고 네. 투자 심리랑 그다음에 소비 심리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살아 올라오는 그런 한국, 과정이 미국, 중국 되고 다 있습니다. 좋아지는 겁니까? 네,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상황으로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 이제 경기 피크아웃 아니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적어도 이제 제조업의 그로스가 막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그로스가 좀 둔화되니까 증가율, 예, 증가율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꺾인 거 아닌가? 기저 효과도 좀 이제 끝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돈에 대한 돈의 정책적인 지원도 이제 한계에 다다라가는 것 같고 네. 이제 식상하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네. 그런데 이제 서비스업이 또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서로의 균형점이 같이 맞아떨어져 가는 과정인 거고 네. 백신이 확산되고 고용이 더 늘고 다시 그러면 또 제조업과 서비스로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난번 자료에 아마 있을 겁니다. 미국은 네. 선순환 구조 들어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이. 것들 예. 네. 그러니까 제조에서 고용 그리고 다시 제조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선순환 사이클이 들어갔다는 것들이 이 지표들을 보면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피크아웃 우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증감률 에서의 우려인 거고 대신에 모든 레벨은 기준선을 다 넘겨서 여유 있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이것들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증감률이 좀 둔화되어 보이면 네. 예, 아, 약간의 조정 빌미를 발생시키는 거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것들이 단단하게 펀드멘탈을 밑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찬스를 또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이 레벨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5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자주 들고 나왔던 차트인데 이건 또 지난주별로 다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신산업의 그 신규 수주를 저희가 뭐 미리 알게 된다는 일본 공작기기 수출 데이터 뭐 거의 뭐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예, 미국 재고 증감률도 이제 0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제조업이 잘 돌아서 그러니까 신규 산업과 제조업 기존에 있던 산업이 다 같이 잘 돌아서 ISM 제조업 지수는 항상 지금 최고치를 향해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왼쪽 차트표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수출 품목별 이제 비중을 갖다 드린 건데 수출의 절대 금액은 사상 최대치를 저희가 이번 7월에 이미 통과를 했고 그리고 그 비중들을 보시면 다 유지되거나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봐도 뭐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 아니면 기존의 저희 IT 그다음에 원래 이제 석화 뭐 선박 이런 것들이 비중이 다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는 건 그 수출 증감률이 세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같이 말해주는 거라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수출은 괜찮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 한국의 기업 실적도 좋게 나온다라는 걸로 이제 메커니즘은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6페이지에 뭐 이거 이것도 이제 들고 나왔던 거였는데 이것도 MSCI 기준으로 앞으로 향후 12개월 뒤에 실적 추정치는 제가 지난번에 들고 나왔을 때 맨 처음에 들고 나왔을 때 65였고 그다음에 이제 75 정도였다 했는데 이번에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8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추정치들은 정말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실적은 올랐고 지수는 그대로 있으면 밸류션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펀드멘탈 강한데 밸류션 싸니까 네. 지수는 3250선에 보면 싸 보이네 라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제가 이 매트릭스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매트릭스는 항상 그냥 이 궤적을 보면서 우리가 밴드만 잘 잡아보자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그 레벨에서 네. 밸류에이션을 지금 올해 기준으로 12.2배 내년 기준으로 하면 11.8배 9배 요 사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 그 정도치만 반영을 해줘도 충분히 지수 상에 그러니까 산수상으로의 레벨은 여유가 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들도 보다 보면 뭐 3200선 뭐 사실 차트도 같이 다 보시겠지만 네, 네. 차트나 뭐 21선 62평선 뭐 그다음에 실적 밸류에이션 이거 봤을 때 3200선 정도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는 사실 싸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 여유들을 이것들이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실적은 좋다라고 저희 지수의 하방은 견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를 모든 걸 종합한 표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복잡해서 네. 일단 짧게 보여서 안 보이실 텐데 지금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PBR 밸류에이션 FI1이 올해입니다. 2021년. 그다음에 FI2가 2022년 내년 건데 밸류에이션은 더 떨어지고 있고 EPS 증감률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 거 추정치가 아직 100% 반영 안 됐지만 그건 2분기 실적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올라올 것 같다. 왜냐하면 맨 오른쪽에 있는 포워드 EPS 체인지 그러니까 그 향후
순이익 추정치 변화율이 시간이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 실적 끝나고 데이터를 업데이트가 되면 정확하게 좀 반영돼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지수를 잘 눌러주는 아, 밑에서 받쳐주는 요인들인 거고요. 8페이지가 일단 그러면 악재 제가 적었던 악재 5개를 순서대로 보면 일단 코비드 재확산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체감적으로는 좀 지나면 해소되겠거니라고 다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뭐 델타 변이 뭐 변이의 바이러스의 변이도 뭐 사실 종류는 되게 많지만 네. 계속 확산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감기에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직은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게 제일 문제이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의 차트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별로 왼쪽 거는 신규 확진자의 차트를 그려놓은 거고 그 나라의 오른쪽 거는 사망자 수를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공통적으로 신규 확진자는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사망자 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다 인지하고 있듯이 확산세는 늘지만 중증 환자 비율, 사망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사실 그러니까 어제 잘 보시면 어제 외국인이 엄청 사면서 사실 시장은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주도했는데 갑자기 오후 정도부터 갑자기 컨택트 주식들이 강하게 올라왔고 그 이유를 찾다 보니 다들 영국에서의 그 모델이 좀 성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국에서 또 확진자 줄어들기 시작해버리니까 그래서 어제 한 번에 또 반영되면서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 컨택트 주식 보시면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컨택트 주식. 컨택트들. 네. 뭐 면세점, 호텔 뭐 이런 주식들을 보시면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가 가끔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재확산은 이미 저희가 프라이싱을 시장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요거의 확산이 뭐 사실 정말 그냥 정책적으로 락다운 걸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은 사실 나라별로 대응이 다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과정에서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9페이지가 이제 경기 픽아웃 우려인데 이건 앞에 서두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 이거는 사실 처음 들고 온 차트인데 왼쪽 거 보시면 빨간색 선은 ISM 제조업 지수를 말하고 이건 알다시피 사상 최고치를 향해 위에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란색 선은 EM 나누기 DM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나누기 그 선진국 그러니까 신흥국 나누기 선진국의 비율입니다. 상대 강도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대에서 2010년 요 초반까지는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아도 오히려 신흥국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중국의 제조업 성장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다른 구조였고요. 그 뒤로는 서비스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GDP의 반 이상을 다 차지할 때는 지금 ISM 제조업 지수 좋을 때 선진국이 훨씬 좋았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결국 미국의 제조업이 계속 살아있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선순환이 붙어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미국이 대표를 해주고 있는 과정에서 네. 미국의 낙수효과로 미국의 중소형주가 온기가 확산되고 네. 그게 되면 결국은 신흥국의 관련 섹터의 중소형주까지도 확산이 됩니다. 결국은 제가 여기 성장 가로에서는 성장주라고 적어놨지만 제가 말씀드린 성장주는 항상 그 실적 성장주를 말하는 건데 이 실적 성장주가 자연스럽게 신산업에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그 메커니즘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런 강도로 미국이 계속 주도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 유지만 되면 그게 네. 문제 없다. 근데 이제 다들 걱정하시는 거 경기 피크아웃 우려가 바로 오른쪽 표 이거는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실제치가 예상치 대비 얼마나 잘 나왔냐를 표현하는 건데 이게 좀 지금 내려오죠. 기준선 0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도 내려오고 있고 미국은 거의 0에 수렴하고 있고 유로존이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괴리가 확실하게 벌어졌을 때가 작년 이 코로나 확산될 때였었고 저희는 그 시점에 애널리스트 실적 추정치도 다 엄청나게 틀리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이슈였죠. 실제와 데이터가 집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뭐 추정치가 과대 아니면 과소
했던 그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추정치가 점점 수렴해 가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증감률에서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니까 좀 심심해지는 그렇겠네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경기 데이터 보실 때 기준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는 것만 저희가 잘 확인하자. 물론 이제 거기서 마이너스 증가율로 팍팍 나오기 몇 달 나와버리면 그건 네. 고민해야 될 일이지만 아직은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러고 보시면 되고. 근데 또 신흥국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백신 맞은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이 이런 경기의 백신 때문에 경기가 좋네 안 좋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아마 이 메커니즘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이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말자. 그리고 좋으면 확산일 거고요. 못해도 미니멈 성장주는 실적 성장주는 되는 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는 미국이랑 그러니까 S&P 500 그다음에 코스피의 섹터별로 월별 수익률 이건 지난번에 한번 가지고 왔던 거였는데 요거 이번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보시면 그냥 요것도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은 계속 실적대로 반영해서 갔다 한국은 조금 더 모멘텀을 찾았었다 그런데 4월 7월 두 나라 다 공통적으로 4월 7월 실적에 나올 때는 실적 되는 애들은 계속 나왔고 아니면 미리 선반영하는 애들은 딱 빨리 조금 먼저 그 차익실화 나오고 다른 섹터로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1, 4, 7, 11월 이렇게는 실적이 항상 반영돼주는 그 궁한들이 나온다. 근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라고 표현된 것들이 네. 이제 그 시장의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에서 미국은 이제 높았을 때 5.2%.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한 2에서 3% 사이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수가 여기서 노니까 그 우리 그 실제치와 이상과 현실이 그래.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우린 겁니다. 우리 또 7월이 되게 안 좋았고요. 예. 근데 섹터들 보시면 10%씩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올해 그러니까 이 레벨 2에서는 시장은 안 무너지고 추세를 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그러면 추세적으로 들고 갈 주식과 짧게 짧게 끊어쳐야 되는 그런 섹터와 주식들을 좀 구분을 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익률이 쌓이지 않는 구간이 지금인 겁니다. 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테이퍼링이랑 중국 리스크는 뭐 사실 이건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는 아니니까 뭐 보면 테이퍼링은 저는 지난주에 FOMC 7월달 FOMC 보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건 시간 벌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다음 회의까지 좀 더 볼게라고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음 회의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잭슨 홀에서는 그냥 힌트만 줄 것 같고요. 계속 그냥 7월, 아니 8월, 9월 정도. 9월 가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연말에 우리 그냥 내년에 좀 해볼게. 약간 이런 톤일 거라고 보면 네. 사실 두석 달 번 거죠, 시간은. 그리고 연준도 안 급한 게 ECB가 매우 비둘기적으로 계속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CB도 그러는데 Fed가 굳이 내가 먼저 계속 더 세게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 네. 이날 이후로 바로 나스닥 반등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장주 상대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매크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7월달 테이퍼링 그 시점과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할 거다라는 걸 인정은 했고요. 근데 방식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8월 18일 날 의사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문구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고 중국 리스크는 저는 이건 그냥 사실 핀셋 규정으로 물가가 건드린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플랫폼, 부동산, 교육 뭐 이런 것들 건드렸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교육 다 물가 직결되는 것들이라서 사실 그런 규제가 있었고 그리고 규제를 건드렸어도 보면 사기업이 망할 정도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게임을 건드렸어도 매출액 대비 한 5% 내는 그런 정도 건드리는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사실 항상 이건 있었죠. 왜냐하면 체제가 다르니까. 대신에 외국인들은 이거를 시스템 리스크라고 받아들일 거고 그러면 중국은 그냥 짧게 여기도 그냥 철저하게 종목 플레이 그러니까 섹터 플레이인 거죠. 정부가 밀어주고 신산업으로 가는 그 산업의 섹터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것들은 뭐 관련된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많이 분석해 주셨을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4개의 리스크는 반영돼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 이게 제일 문제인데 사실 이거가 보통 이제 환이랑 외국인 수급을 다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저도 이 차트 그려보려고 한 3일 동안 뭐 달러 인덱스랑 뭐 웬달러 뭐 비차익 매도 차트 엄청 그려봤는데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설명을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요건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왼쪽에 제가 검은색 바탕에 있는 건 뭐냐면 외국인의 코스피 누적 순매수를 파란색이 누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만 때까지 엄청 팔았다가
저희가 18년, 18년 때까지는 외국인이 계속 샀습니다. 엄청나게 샀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까지는 한 45, 6조 계속 팔았습니다. 줄창 팔았습니다. 근데 왜 팔까를 뭐 환 때문에 설명하고 이게 지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구간마다 이게 상관계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하나 찾은 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의 이 약간 스토리가 좀 붙는 건데 제가 그 바로 밑에 외국인 보유 비중 그러니까 코스피 내에서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이렇게 1년 내도록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33% 기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약간 국민연금 같은 느낌. 그러니까 되는 장인데 비중은 유지할게. 그러니까 결국은 패시브죠.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은.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저는 뭐 MSCI EM에 있으니까 손해 보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정책적으로 정부가 우리가 선진국 지수로 편입시키는 이벤트 나오면 사실 좀 더 플러스 알파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MSCI EM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외국인 입장에선 비중 맞추는 역할 정도일 것 같고 2008년도에 시가총액이 929조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아, 종가 기준으로 576조였습니다. 시작할 때가 900조 정도였고 네. 근데 이제 2008년 리만 터지고 종가가 570조였는데 지금 2,300조니까 지수 거의 한 4배 오른 거죠. 그 말씀은 보유 비중이 유지됐지만 네. 보유한 금액은 엄청 늘었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비중 맞추는 그 정도인 거. 이렇게 반을 팔았고 반을 판 레벨이 2010년 정도까지 낮춰져 있으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해본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오른쪽 차트 S&P 500에서도 미국 외국인 수급들 보시면 그 시가총액 추이 보시면 소프트웨어랑 인터넷 미디어 그러니까 팡이 포함된 지총은 계속 올라갔는데 그걸 제외시켜버리면 옆으로 밋밋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많이 샀고 외국인 코스피 매도도 보시면 다들 뭐 삼성전자 많이 팔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팔다가 최근에 한두 달은 그냥 사실 좀 다른 걸 더 많이 팔았었어요. 그런데 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이 또 삼성전자 중심으로 먼저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 말인즉슨 사실 뭐 저희도 종목 가지고 매매하듯이 많이 팔았고 낙폭 과대다 실적 잘 나온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꼭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섹터가 있으니까 순환매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7월에 그렇게 한 5조 원대의 순매도를 보이면서도 2차전지는 또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계속 보이니까 네. 외국인은 그냥 구간 구간별로 그 매도세가 완화되거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뭐 환율이 너무 약세로 갔다가 강세로 싹 바뀌는 그 국면에서 간헐적으로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디폴트다 생각하시면 작년에 26조 매도했었고 올해 20조 매도한 외국인 없어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플레이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어제 같은 장이 나올 땐 첫날이면 무조건 플레이를 좀 더 강하게 하시고 아닐 때는 그냥 특정한 개별 종목으로 해서 계속 플레이를 하셔라 라는 게 이제 도와드리는 방법이고 요거 또한 성장주 중심으로 놀아야 수익률이 더 좋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13페이지는 이제 저번에 이제 정프로님이 이제 차트 가지고 얘기하셨던 그 네, 가치주 성장주의 상대 레벨인데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파란색 선이 제가 2000년도에 산업재 시대 수준까지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치주의 반등이 나왔었던 거죠. 그때는. 근데 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이렇게 다시 성장주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가치주 성장주 구분해서 매매하자 이거 말고요. 저는 계속 실적 성장주 사자 말씀드렸던 건데 추세는 성장주가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경기 민감주 소위 말하는 가치주들은 구간 구간별로 짧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기업들 다 미팅 해보면 뭐 저희가 철강 업체든 포스코나 뭐 현대차나 기아 뭐 모든 기업들 다 미팅 해봐도 제조업 대표 기업들도 생산은 늘고 재고는 없습니다. 그만 이제 실적 잘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신성장 산업들은 그냥 계속 매출 늘는데 이익률도 같이 늘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실적의 모멘텀 거기서 훨씬 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장주 쪽에선 밸류에이션을 30배 이상을 주면서도 인정하면서 주가가 가는 거고 그다음에 가치주 쪽에서는 0.4배, 0.5배는 이제 너무 싼 거 아닌가? 0.8배, 9배 주자, PBR 1배 주자 이런 플레이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이게 응집해서 갈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올해 같은 장에선 그러니까 작년은 다 같이 사는 장이었고 올해는 이거는 구분해서 매매를 하셔야 수익이 쌓인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는 왼쪽 거 이제 CPI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걱정하셨는데 이것도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는 결론은 이건 속도의 문제였었고 시간 지나면 둔화되는 순간 다시 성장주 갈 거다였는데 지금
회색선, 그다음에 좀 더 검정색에 가까운 막대바, 이것들이 전부 다 회색선은 전년 대비 CPI이고 검정색 바는 전 분기 대비 CPI입니다. 이것들이 올라가도 그다음에 가치주 나누기 성장주의 상대 강도,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도 오히려 이제 가치주는 오르다가 성장주는 네. 바뀌고 있다. 이 말인즉슨 시장은 이거 프라이싱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놀아야 되느냐. 이거는 전번에 갔던 표죠. 14페이지 오른쪽에 거는 실적 성장률 분기표. 그 당시에 와서 연중으로 경기 관련 소비재, 이게 자동차, 화장품, 면세점, 뭐 미디어, 교육 이쪽은 연중으로 YY,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다음에 QOQ,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실적 성장률이 좋아서 네. 연중으로 추세적으로 오를 것 같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한할령과 코비드 피해주기 때문에 엔드 조건으로 얘네들이 완화가 되면 주도주는 할 건데 근데 분기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상반기에는 소재 산업재들이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주가도 좋았었고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전 분기 대비 모멘텀이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다음에 IT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삼성 IT 중소형주 그다음에 뭐 네이버 플랫 카카오 같은 커뮤니케이션 요쪽들이 분기로 드디어 3분기에 플러스 전환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플레이를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주가는 플랫폼 쪽에서 먼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긴가민가 하는 IT 대형주들, 중소형주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미 주가는 다 최고치로 가 있고 결국은 삼성전자 돌아올 거냐 말 거냐의 게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딱 그 국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선 이 제가 보여드렸던 무게 중심은 가운데 왼쪽 위에 거를 헐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그 전략이 지난번 5월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3분기 대비 전략이었고 네. 하반기 지금 3분기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게 중심, 그러니까 종목 여러 가지를 가져가서 포트를 좀 짜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선을 가지고 가시고요. 그게 아닌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힘들게 힘들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되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후 갈 수도 있는데 가장 무게 중심은 실적 성장주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비중 조절만 좀 잘 네. 예, 작년처럼 무조건 쫙 치고 가는 거는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 계속 하되 소위 말하는 답지는 바뀌지 않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사실 이걸로 설명드리면 제가 한 장 더 붙여놓은 건 있지만 그거의 요지는 네. 못해도 종목은 수익은 성장하는 산업에서의 대표주는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되면 확산으로 간다라고 이제 정리한 편인데 그거는 그냥 참고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장이 힘들게 보이고 그다음에 좀 지리지리하고 새로운 게 없어서 좀 식상하고 좀 네. 뭐 그런 느낌이 드셔도 사실 가는 장 이렇게 좀 강한 장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안 바뀐 장이니까 예, 그렇게 조금만 더 마음을 좀 기대치를 좀 내려놓으시면 마음 편한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한영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이제 워낙 내용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거의 그냥 강의 듣듯이 강의 들었습니다. 오늘은 네 특별히 예, 오늘 시간 아마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갔으니까 우리 듣는 분들도 조금 숨차셨을 수도 있는데 자료를 한번 사후적으로 네, 한번 더 보시면 네.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시간 부족한 시간임에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DS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염승환 이사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